오늘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시장 강보합으로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그래도 인플레이션 우려, 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지금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이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1월 이후 뭐 최근 한 달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가장 악재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 인상기에 맞춰서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려는 이제 투심에 대한 약화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최근 한 달간 약 한 3조 정도를 순매도하면서 계속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빨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오는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관들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아무래도 수급이 쏠림으로 인해서 타 종목들까지 이제 수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불안정을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소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은 이제 섹터별 우리가 이제 순환매 장세라고 하는 섹터별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지금 조정 장세 지수가 지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져가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지난 금요일 정도부터였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 장세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 섹터별, 테마별로 또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섹터들은 또 강하게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시작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인데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사실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행주, 항공주 같은 경우에 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면세점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국면에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서는 이제 항공주에서는 뭐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수급 부담이 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뭐 1월부터 해서 뭐 청약 전부터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으로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코스피 상위 종목들에까지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야기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으로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래도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좀 다른 종목들로 다른 섹터 쪽으로 좀 펼쳐질 수 있을 거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약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 소재주 쪽으로의 저가 매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테마 장세가 다시 좀 시작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뭐 비덴트, 다나 같은 경우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제 너무 저가인 부분이다라는 저가 매수 기회와 함께 또 이번에 또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다시 또 게임주에 대한 어떤 우선 컴파운드스쿨을 통해서 새로운 뭐 신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엿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지수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테마성 강한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위메이드, 뭐 카카오 게임즈, 컴투스 등 이런 게임주들 중에서 대형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